아, 이번 영상은 좀 마음이 편치 않게 소개합니다. 왕복 6차로 도로예요. 새벽 4시입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CCTV가 돌아갈 거예요. 돌아갔어요. 아이쿠, 여기서 스톱 시켰습니다. 여기서 오던 택시, 그리고 그 옆에는 탑차. 이때 빨간불. 변호사님, 우선 고인이 되신 분과 유족분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탑차 식자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속도 한70 전후 됐을까요? 기억은 잘안 납니다. 60도로예요. 녹색 시내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검정계통의 옷을 입고 계셨고요. 제가 더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송구공판이라서 갔었는데요. 검사님께서 탑차가 승용차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미리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속도가 63에서 70으로 추정된대요. 오차까지 감안하면. 또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사람이 무단횡단할 수 있다. 저희 국선 변호인께서는 새벽 4시에 택시가 정지선에서 들어오는 순간과 제 차가 들어오는 순간이 1초도 안 된다. 어두운 계열의 옷이라서 사고 직전에서 시야에 들어와 핸들을 틀어 피했지만은 부딪혔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앞을 잘 봤으니까 5m도 안 되는 곳에 급차로 변경해서 피한 거 아니냐. 정말 피할 수가 없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판사님께서도 수긍을 해주셨습니다. 검사가 2년 구형했는데요. 무죄 가능할까요? 무죄가 안 된다면, 무죄 안 되면 실형 집행유예 벌금이죠. 아, 저는 집행유예가 저에게 좋거든요. 이분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신가 봐요. 어떤 분은, 저 벌금 말고 집행유예 해주세요. 벌금 1,000만 원. 저돈 없어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제 형량 좀 예상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분위기로는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실형은 아니고 무죄냐 벌금형이냐의 선택일 듯합니다.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이 훨씬 더 가벼운 형입니다. 변호사님, 무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가 항소할 겁니다. 항소심에서 또꼭 무죄 받으세요. 검사는 삼철에 택시가 브레이크 잡을 때 트럭도 같이 브레이크 잡았어야 한다면서 트럭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러나 택시에 가려 안 보이던 무단횡단자를 트럭 운전자는 볼 수가 없었고, 택시가 브레이크 잡는 걸 보는 순간 같이 브레이크 잡더라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무죄 판결입니다. 형사합의는 하셨나요? 운전자 보험으로 얼마에? 아, 유족들과 민사합의는 하셨다고 그랬죠. 몇대 몇으로 합의되었다고 알고 계신가요? 형편이 좋지 않아 형사합의는 못했습니다. 아, 제가 개인 희생 중이고 또 빚도 있어서요.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45, 무단횡단자 55에서 5천만 원에 자동차 보험으로 민사합의는 끝났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항소심에는 국선 변호사가 저한테 아직 없는데 혼자 가야 될까요? 또 항소심 불안합니다. 뒤집힐 가능성도 클까요?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도로 제한 속도는 얼마인가요? 60인데 저는 63에서 71 사이로 나왔습니다. 궁금합니다. 유족분께서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엄하게 처벌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고요. 항소심이나 재판부에서, 항소심에서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진정서나 탄원서를 써낸다고 무죄가 유죄로 바뀌진 않습니다. 조금 전에 할머니 딸이란 분이 잠수실로 전화 와서 유족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 영상 내려주십사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김주정 PD한테 지난번에 한번 올렸었어요. 한 80만 조회 숫자가 됐었어요.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운전자의 억울함이 많이 알려졌으니 내려드리면 어떻겠냐고 질문자분께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족분들 헤아릴 수 없이 마음이 많이 아프고 계신 것도 알고 가족을 잃은 슬픔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의 입장은 억울하지만 감히 부모를 잃으신 가족분들이 계시기에 억울하다는 말도 어디 가서 차마 입에 올릴 수가 없고 방금 항소심 다녀왔습니다. 검사께서 도로교통공단의 제한속도로 달렸으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나를 감정 신청했어요. 아, 저는 3m 앞에서 봤거든요. 제가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항소심에서도 무죄 받을 겁니다. 도로교통단에서 제한속도로 달렸어도 60 찍혔어도 정지거리 부족하다고 감정서 올 겁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2심 판결 선고받았습니다. 항소 기각돼서 무죄 그대로 선고됐습니다. 2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다시 상고할까요?
이제 마음고생 완전히 덜하셨겠네요. 당연한 무죄가 너무 힘들게 무죄 판결되었네요. 검사는 상고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고하더라도 상고 기각될 것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유튜브 방송해 주실 수 없나요? 저와 비슷한 사고 나신 분들, 정신적으로 엄청 힘드실 텐데, 저의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나마 힘이 될수 있게끔 하고 싶어요. 정말 2년 동안 너무나 힘들어 끊었던 담배도 다시 태우고, 못 마시던 술까지 마시게 되었습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금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검사가 상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가지고 경찰서 가면 벌점 감면해 줄까요? 벌점 전부 다 삭제해 줄 겁니다. 지난번에 1심 판결 선고됐을 때는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족분들께서 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하셔서 그래서 내렸습니다. 이제 무죄 확정됐습니다. 지난번에 내릴 때도 항소심에서 무죄되면 그때 다시 방송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분께 말씀드렸어요. 이분께서 저랑 비슷한 사고 나신 분들 엄청 힘드실 텐데 제 영상을 보시고 어느 정도나마 힘이 될수 있게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도 다시금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일부러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무단횡단 무서워요. 다시 한번 보세요. 택시는 이렇게 오는데, 택시가 브레이크 잡을 때, 택시에 브레이크 들어온 데서 같이 동시에 잡을 수는 없잖아요. 보고 뒤늦게, 뭐야? 그리 됐죠. 여기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 올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에 꼭 가입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망사고라서 운전자 보험이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사망사고이면서 경찰이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라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을 때 그때 검찰로 보내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이 나옵니다. 이분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면 이분 저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유족분들께 죄송하고요.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에서 나오는 거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형편이 안 돼서 못 하셨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되면 운전자보험에서 나온 형사합의금 토해낼까요? 아닙니다. 그냥 무죄되더라도 운전자보험 그대로예요. 그랬으면 이분이 조금 마음, 그래도 나는 무죄받았지만 그래도 운전자 유족분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위안을 좀 해드리고, 형사합의하면은 내가 유죄를 인정하는 걸까요? 형사합의하고 유죄, 유무죄하고는 별개예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면 예전 거는 저 사망사고 3천, 요즘은 1억이죠. 유무죄를 떠나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께 그리고 유족분들께 나한테 법적인 잘못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나도 내 채부가 돌아가셨다는 마음 나도 힘들잖아요. 무단횡단의 경각심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이 사고가 비슷하게 진짜 난 도저히 피할 수 없었어. 근데 경찰은 나보고 잘못이래. 검사도 잘못이래. 그랬을 때 다른 분들께도 제한 속도보다 조금은 오버했지만 그래 60이었어도 도저히 못 피했다. 그리고 조금 더 과속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60을 지켰으면은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63에서 70 정도로 갔기 때문에 사망이냐.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죠. 판결문을 잠시 볼까요? 확정된 항소심 판결입니다. 지난 2월 18일 날 판결이에요. 쭉 가서요. 포인트가 이겁니다. 운전자의 반응 시간은 0.7에서 1초다. 그러니까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잡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1초로 보자. 도로교통단에서는 1초로 봅니다. 그러면 부딪히기 1.6초 전에 발견했을 거로 보인다. 그런데 처음 발견했을 것으로 보이는 지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26.8m다. 제한속도 60으로 달린다 그러면 정지거리가 33.6m다. 그럼 못 피한다. 33.6m가 필요한데 26.8m다. 못 피한다. 그래서 평균 속력이 67.1로 나왔다. 그래서
인도의 차도로 막 발을 내디딘 상황. 그때는 그것이 보이기도 어려웠을 것 같고, 또 횡단보도가 빨간불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할걸 예상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인도에 있다가 택시를 잡기 위해서 살짝 내려선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설령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서는 보행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계속 달려나올 것을 예상하기도 어렵다. 빨간불에 무단횡단할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웠고, 제한속도 60을 지켰다 하더라도 정지거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다. 무죄 받았어도 이분은 평생토록 이 트라우마가 지속될 겁니다.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무죄 받았지만, 그러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십니다.